자, 지금 입장하는 베트남의 부한덩 선수. 키 167cm, 몸무게 57kg, 나이는 26살입니다. 이 선수는 1전 1승으로 뭐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 승률 100%이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선수의 데뷔전을 찾아봤는데 그라운드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풀마운트로 패스하고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과연 주동조 선수로도 그런 레슬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경기랑 2경기는 모두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거든요. 과연 세 번째 경기도 초살 KO 혹은 초살 서브미션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 조한통 선수는 1승 0패고 주동조 선수는 3승 0패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선수 중 한 명은 오늘 태어나서 첫 패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무패 파이터네요. 그렇죠. 그 완벽한 경력이 오늘 흠집이 나게 되는 거죠. 신장도 똑같고요. 나이는 한 달 차입니다. 거의 다 스타일까지 똑같습니다. 양 선수 모두 MMA고요. 자, 팀매드 소속 MMA 승률 100%, 딱바망이란 별명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주동조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경기마다 기량이 매번 발전하고 있는 게 좀 티가 나는 선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도 좀 기대 중인데, 특히 지난 경기 땐 타격이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1라운드 20초 만에 KO승을 가져갔죠. 자, 김민수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주동조 선수는 국제전이고 또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차트가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된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은 선수들을 보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과연 그게 근데 말처럼 쉬울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렇죠. 체중도 잘 통과했고 수치를 잘 뺐고 그다음에 체중을 7kg 감량한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경기는 꿈이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꼭 꿈을 가져가자. 부패에 화이트라는 거를 꼭 인식시켜주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참 격투기가 양날의 검인 게 너무나도 화끈하고 재밌지만 어쨌든 개인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 중 한 선수는 오늘 첫 패배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케이지가 다치면 자기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1승 0패와 3승 0패. 과연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할 선수는 누굴지, 그리고 반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선수는 누굴지, 양 선수 모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this next battle is scheduled for 2 5-minute rounds in the flyweight division. The referee in charge of the action in the octagon at the sound of the bell from Vietnam, Ngo Viet Phu.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with his fighting style, mixed martial arts. He stands in a staggering 167 centimeters tall, officially weighing in at 55.98 kilos with a pro record of one victory, one defeat tonight in search of his second victory as a pro.
from Doing Fire Team Vietnam.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Vo Ta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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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자, 보한 터터터터터 선수 소개가 됐습니다. 1승 0패. Standing at 167 centimeters tall, he weighed at 57.34 kilos. As a pro, he brings in a record of 3 victories, 3 defeats, 1 big win by knockout. From Team Mad Korea,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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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자, 그리고 3승 0패 대한민국의 주주주주주주 주동조 선수가 네,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호짱 그랜드 호텔이고요. 김민수 해설위원님과 함께 저 차도로가 중계를 맡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준비가 됐고요. 몸 상태가 양 선수 모두 준비를 열심히 한 게 티가 납니다. 터치 걸라고. 자, 시작했습니다. 오, 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야, 지금 베트남 관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한통 선수가 초반부터 킥을 쓰고 굉장히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 주동조 선수가 거리 좁혀보면서 클린치 싸움 케이지 레슬링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왼손 겨드랑이를 파고 있고요. 일단 니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디펜스가 좋은데요, 레슬링 디펜스가 그래도? 아니, 1승 0패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적이 워낙 없어가지고 좀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넘어갔어요. 네,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동조 선수가 살짝 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네, 그립겨 돌리면서 덕거를 순조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일단 더블 언더훅. 오른쪽 네. 이러면 넘기기 쉬워지죠. 확실히 다리 걸어주면서 바로 그라운드 컨트롤로 이어갑니다. 주동조. 자, 사자 압박하고. 보한텅 선수의 방어가 좋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갔고 일어나나요? 네, 지금 파운딩을 꽤 많이 맞았고요. 네, 근데 지금 주동조 선수 오른쪽 다리를 잡아주고 있었고 이제는 풀렸습니다만. 치열한 다리, 발목 컨트롤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다리가 높게 올라오는 게 나름 서브미션을 노리고 있거든요. 주동조 선수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패스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잡습니다. 그래베 사이드에. 아, 지금 오픈 가드인가요? 네. 일어납니다. 주동조 선수. 바디.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두 발로 복귀를 한 양 선수이고요. 지금 주동조 선수가 좀 주머니 크게 나왔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1라운드 2분 4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주동조 선수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예, 고완텅 선수가 예상 외로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잘 일어나고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자, 일단 케이지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케이지 펜스를 발로 밀어주면서 어떻게 풀마운트 잡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풀마운트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보한텅 선수는 케이지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거나 뭐 스윕을 노리거나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 오래 있을수록 주동조 선수한테 유리하거든요. 일단 안정적 스탠딩 스탠딩 선언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니 왜 스탠딩을 쓴 거죠? 지금? 풀 마운트에서 스탠딩 선언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액션이 없다고 경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러면 주동조 선수한테 좀 예. 조금 좋지 않죠 사실. 예. 아주 열심히 케이지 레슬링 하면서 겨우 풀마운트를 잡았는데 오! 자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장 선수 굉장히 지금 결량됐습니다. 딥킥으로 거리 벌려 보이는 주동조 일단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앞차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동조 선수입니다. 펜스 쪽으로 몰고 있죠. 이러면 또다시 거리를 좁히고 케이지 레슬링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제는 또 보한통 선수가 포지션을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킥 타이밍에 오른손 좋았습니다. 주동조 자 1라운드 4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지금 전적만 보고 많은 분들께서 주동조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는데 전적에 소금이 안됩니다. 지금 운영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보한통 선수 1라운드 좀 잡아가고 있어요. 저 한대라든가 네. 자, 전적에 비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한통 이야 미들킥에 펀치까지 그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약간 주동조 선수가 변칙적인 상대 선수에게 좀 당황했어요. 사실. 예, 당황한 게 티가 납니다 지금. 예.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동조 선수 좀 상대방 공격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제 카운터를 낚아챈다거나 좀 괴롭히는 운영을 잘했거든요. 포구타 선수 아까 전에 케이지에서 몸풀 때도 계속 킥만 연습했거든요. 네. 아까 마승진 선수가 선수입니다. 바로 킥만 연습한 선수가. 그리고 아까 미들킥에 또 제대로 적중하면서 주동조 선수의 흐름을 한번 끊어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주동조 선수가 좀 멘탈을 부여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라운드 때 좀 당황한 모습이 티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 경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풀마운트도 점유하고 네. 계속 테이크다운도 성공을 했지만 심판에 아까 흐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끊는 게 사실. 네, 왜 풀마운트에서 스탠딩 선언이 됐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반칙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액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좀 이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좀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과연 2라운드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자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봉환통 선수도 가드도 낮게 잡고 있고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하지만 주동조 선수는 1라운드랑 마찬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펜스 쪽으로 몬 다음에 케이지 레슬링 노릴 것 같아요 지금. 자 그쵸 테이크다운 노리나요? 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사이드 잡았습니다. 자 이제 또 무난하게 왼다리 올리면서 그쵸 풀마운트 가져가죠. 자 이번에는 스탠딩 선언이 되지 않도록 또 잘 컨트롤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지금 상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통 선수는 양 선수의 가슴이 닿아야지 이제 파운딩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최대한 껴안으려고 할 거고 반대로 주동조 선수는 상체를 세워서 파운딩을 노릴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싸움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빈틈을 만들기 위해서 야금야금 잔펀치를 노리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상체 세우죠. 이러면 파운딩 나옵니다. 주동조 큰 파운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 다시 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어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깨로 자 일단 풀마운트에서는 네, 안정적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스탠딩 선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파운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체 세우고 파운딩 노리죠. 준홍조. 오! 자, 손목 컨트롤. 자, 브릿지하면서 순간 틈을 만들어보려고 한 보안통 선수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풀마운트를 찾고 있어요 지금요. 네, 저렇게 파운딩. 자신의 무게를 완전 파운딩! 오우. 파운딩! 파운딩! 들어왔습니다! 자, 피네시 나올 수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명중률이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오, 해머 피스트는 꽤 많이 들어갔죠? 자, 스트레이트에서 해머 피스트로 바꾸니까 좀 명중률이 좋아졌고요. 아, 피니쉬가 나올 뻔 했는데 일단 한 타이밍 쉬어갑니다. 오! 오, 들어왔습니다. 파운딩. 오! 오른손! 자, 그렇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지션 잡으면서 야금야금 파운딩으로 데미지 넣으면 돼요, 주동조. 안바 노리죠, 안바! 자, 탭해야죠, 탭, 탭. 팔 부러집니다, 탭 안 치면. 키보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다 펴졌던 것 같은데, 팔이. 자, 일단 주동조 선수 팔 아직 잡고 있어요. 자, 어깨가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은, 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각도 때문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팔이. 근데 다 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일단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시 테이크 다운! 와, 아니. 저희가 지금 중계석에서 보이는 각도가 잘못됐나요? 팔이 다 펴진 것 같았는데. 네, 일단 탈출에 성공했고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경기는 다시 그라운드로 갔습니다. 상대 왼팔에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꺾였거든요. 제가 또 봤을 때는. 네. 저렇게 쫙 펴지면 좀 이제 힘줄이나 연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펴지면 이제 부러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어쨌든 경기는 계속 속행이 되고 있고 주동조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스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와, 풀마운트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주동조.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베트남 관객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지만 경기 흐름 자체는 주동조 선수가 안정적인 컨트롤로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 다리 올리면서 스윕을 노리고 있죠, 지금. 자, 라스트 10초. 아, 잠시만요. 아, 부어타드 선수 굉장한 개력입니다. 아니, 그 리플레이가 혹시 준비되어 있다면 안바 걸렸을 때를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경기는 2라운드까지 끝이 난 상황이고 주동조 선수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자, 과연 판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댓글 너무 재밌어.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서 또 얘기 좀 해줘. 자, 지금 현장에서 관객들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손이 들어질지 관객들도 좀 많이 긴장을 한 듯한데요. For the official presentation, can I please invite to the Octagon CEO of the Grand Odeon, Mr. Walt Power. 아, 그 안마 장면 다시 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는 각도가 잘 안 보였던 건지 네, 김민수 해설위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제대로 안마가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는. 심판 집계가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네. 집계를 오래 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상위 컨트롤 해주고 예, 풀마운트에서 데미지를 야금야금 가져간 주동조 선수의 승리 아닌가 싶거든요. 안 바로 피니쉬가 나올 뻔하기도 했고요. 자, 만장일치. From Korea. Yeah.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대한민국의 주동조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승률 100% 이어갑니다. 4연승에 성공한 주동조. And to present the award for the winner, it's the CEO of the Grand Ultra, Mr. Walt Power, as well as Jin Do Ho, Korean UFC fighter, and CEO of Cocky Buffalo Boxing, Mr. Kim Sun Fu.